접어 펴. 이병호 골프학교 또는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건 싱글 디지트 핸디캐퍼건 무조건 접어 펴로 레슨이 시작되고 진행이 됩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접어 펴가 진행이 되면 어깨 밀기도 연습하고 골반 돌기도 연습하고 서 연습도 하고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옥스윙의 모든 타격법은 접어 펴에 녹아 있습니다.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드 블로우를 봐요. 사이드 블로우를 본 상태에서 접어 펴. 이건 뭐 스몰 스윙 형태로 만들어진 스윙일 겁니다. 또 이번에는 약간 와이드하게 한번 써볼까요? 와이드하게 좀 멀리 섰죠? 접어 펴.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에헤이 때리는데 막 스윙 다 하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접어 펴. 접어 펴. 이 구간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접어 펴를 하면 피니쉬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어 펴를 했는데 이 다음에 피니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피니쉬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육상 선수들이 뛰어야 할 피니쉬 라인까지는 정말 열심히 뛰죠.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니쉬라는 의미 자체가 거기까지 스윙을 세게 해야 하는 골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 피지컬이라든지 멘탈에 맞는 스윙 능력에 맞춰서 공을 쳤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한 이 정도에서 스윙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쳤던 이 스윙에서는 피니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피니쉬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스윙이 이렇게 끝났는데 라고 말할 줄 알았죠? 피니쉬는 벌써 했죠. 그 스윙 스피드에 맞는 피니쉬를 이렇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사람들은 더 멀리 갈 것이고 슬로우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멈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쉬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접어 펴를 한 상태에서 접어 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그 구간까지의 연습이 접어 펴의 완벽한 연습이에요. 자, 다시 접어 바로 여기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앞 카메라로 잘 보세요. 접어 바로 체중 이동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펴. 접어 펴. 접었으니까 펴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오른팔 접어 펴. 여기에서 스피드가 좀 붙으면 본능적인 몸부림 접어 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자, 지금 접어 펴 동작을 했는데 한 220쯤 나갈까요? 그래요. 한 220쯤 나갔어요. 또 이건 지금 완전 스몰 스윙이죠. 사이즈로 보면. 자, 미들 스윙까지 갔다가 접어 펴. 그럼 뭐 조금 더 나가겠죠. 한 230-240 나가겠죠. 좋아요. 230. 한 7 정도 나갔고. 빅스윙. 빅스윙 할 때는 볼을 약간 오른쪽에 옮겨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접어 펴. 그러면 라인이 쭉 잡히면서 조금 더 나가겠죠. 조금. 그래서 뭐 한 40대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스윙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 보여드린 거죠. 모든 샷을 할 때 옥스윙의 기본 개념은 접어 펴로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